안녕하세요. 김민기 홍윤아, 홍윤아 김민기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. 꽁냥냥냥냥냥. 오늘은 요즘 엄청 핫한 닭껍질 튀김 먹어보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조그맣게 팔아요. 나는 이만큼씩 파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팝니다. 6개를 줄 서서 사왔어요. 먹어볼게요. 오, 바삭해 보이는데. 맛있어. 소스를 찍어서 약간 짠데 맛있어요. 짠 것도 있고 좀 안 짠 것도 있는데 밥이랑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얘는 딱 봐도 바삭바삭해 보이죠? 얘는 맛있다. 조금 짠데 맛있다. 밥 반찬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반찬만 먹는 느낌이 조금 나긴 해요. 근데 맛있다. 밥이랑 먹던가 맥주랑 먹던가. 너무 맛있다. 소스를 찍어서 소스를 짜주는데 이게 좀 매워요. 타코 소스. 맛있다. 왜 잘 팔리냐. 부어서 먹어볼게요. 자, 6개 양입니다. 6개 양.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조금 짜요. 근데 맛있어요. 근데 밥이랑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고소해요. 소스를 찍고 먹으면 찍어 먹어도 되는데 맛있는데 조금 매워. 나는 맥주가 너무 먹고 싶다.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좀 짠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
광고 같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고 아니에요. 내 돈 주고 내가 산 리뷰. 오빠 이게 일찍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보통 한 10시, 11시쯤에 네, 가셔가지고 사셔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버거 살 때 꼭 이걸 꼭 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찍 가서 사세요. 일찍. 그리고 햇반과 같이 드세요. 짜네. 근데 맛있네. 뭔가 중독되는 맛이야. 껍질 튀김 즐기세요. 공냥 공냥.